33번에 일단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지문의 for instance는 봐야죠.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일단 끊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for instance 다음 보니까 when you see a particular animal, 너가 특정한 애니멀을 볼때 이거는 뭐야? 진짜 예를 드는 거야.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말을 갖다가 서포트하기 위한 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체크하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일단 얘기 일부러 안 했죠? 갑니다. Saint가 성자란 뜻이야. 기독교계의 어떤 캐톨릭 선자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데디아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성자의 가르침을 정리해봐라, 일반화시켜봐라, 이런 내용이죠. He argues. 그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접속사 데디아라고 주장하죠. 접속사 데디아를 보면, in order for us to know a thing. 자, 우리가 in order to에 for us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We must recognize.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The category. 카테고리는 범주잖아. 카테고리. 카테고리의 개념을 인지해야 된대. Of things. 어떤 것들에. 그런데 그 것들은 어떤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to which it belongs. 아, belongs to의 to가 앞으로 간 거구나. 즉,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이 속한 바로 그 카테고리야. 됐어요? 어떤 것이 속한 것들의 카테고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대. 그리고 and B가 나왔잖아. 여러분, B는 지금 recognize와 병렬 연결이야. 왜? 왜요, 선생님? 아니, 얘가 B가 나왔다는 건 앞에 조동사가 있었단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be able to differentiate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그것을 다른 것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물건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어떤 두 가지 물건이 있을 때 서로가 다른 곳에 속해 있다는 걸,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면서 이해가 부족할까봐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when you see a particular animal, 너가 뭐할 때? 볼 때. 뭘볼 때? 특정한 동물을 볼 때, you recognize. 너는 인지합니다. 뭐를 인지하죠? 네, 접속사 대디아를 인지하죠? It, 그것이, 그 동물이 속해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 The cat species, 고양이 종에 속해 있다라는 걸 너가 인지합니다. Recognize 하고, 그리고 너는 grab, 뭐 grasp, 뭐합니까? 이해합니다. 뭘 이해해요? How is distinct? 어떻게 그것이 구별되는지를 인지하고 이해한대.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됐습니까? Categories are non-physical. 근데 이렇게 카테고리 범주에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거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데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카테고리는 뭐래요? Non-physical이래요. Non-physical은 물리적이지 않은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범주는 물리적이지 않다. 봐봐. 지금부터 내가 질문할게. 커피는 물리적이야, 물리적이지 않아? 물리적이야, 커피. 핸드폰, 어때? 물리적이야. 컴퓨터, 물리적이야. 사랑, 물리적이지 않지. 사랑이 어디 모양 있어? 사람 말고 사랑, 러브, 희망, 물리적이지 않아. 그러면 범주, 카테고리, 그렇지,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연필, 물리적이지만 범주, 물리적이지 않다고. 카테고리는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You cannot see, hear, or touch a category. 카테고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건드릴 수도 없어요. Since, 때문에, 카테고리가 immaterial,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who comes to know, 알게 된 사람, a thing, 한 가지 어떤 것을, 그게 무엇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knows something immaterial, 압니다. 무언가를,
그 무언가가 뭔데?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물건을 안다는 것은 다 아까 선생님 물질적인 것도 있고 비물질적인 것도 있는데 만약에 물질적인 거면요. 봐봐. 핸드폰 물질적. 하지만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개인 디바이스 가운데 하나의 범주로 묶었어. 근데 범주가 뭐야? 비물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를 인식하고 안다는 것은 immaterial,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안다는 소리.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But only an immaterial substance can acquire knowledge of immaterial seeds. 하지만 뭔가 힘줘서 얘기하네. 거기다가 only까지 나왔으니까 하나의 비물질적인 물질은 습득할 수 있어. 지식을. 무엇에? 비물질적인 것의 지식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의 비물질적인 것. 사랑이 뭔지, 희망이 뭔지, 소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다. 그래서, 그 비물질적인 것이, 그것이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면,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대. 이거 무슨 말이야? 아,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한번 바뀌면 다른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강원이 언제 튕겨 전화 왔대? 자, 감사합니다. 됐어요? 이해되죠? 그다음, when we acquire knowledge.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we gain something.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획득, 얻는데,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야? That cannot be heard, weighted, or seen. 뭐, 들리지도 않고, 무게가 측정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한마디로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벌써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걸다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거야? 어우, 착각하지 마. 어우, 어떻게 이런 분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야. According knowledge.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뭔지 뻔하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is not a bodily act. 뭐가 아니야? 어떤 신체적 행동이 아니야. 무엇과 같은? 그래, 숨쉬거나 음식을 습득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신체적 움직임이 아니야. 이건 비물질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야. Once air and food are taken into our bodies, 일단 공기나 음식이 우리 몸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they are changed. 그것들은 바뀌죠. 음식은 혈당으로 바뀌고 에너지로 바뀌죠. 지방으로 바뀌죠. 신체 내. 그리고 뭐야? 공기는 우리 안에서 공기가 산소로 역화하고 그치? 바뀌어. 하지만 뭐할 때? When we know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알때 우리는 그것을 바꾸지 않아. 우리가 습득하면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단 말이야. 그것이 그냥 막 바뀌는 건 아니야. 아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 하지만 난이 견해가 약간 틀려. 우리는 습득해서 가공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운 지식을. 그치?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대. The human soul, 인간의 영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knows, 아는 것들을 비문진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영혼은 is non-physical. 무엇이다? 아, 비물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는 비물질적 substance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비물질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정답이야. 됐어? 응. 그러면 인간이 안다는 것은 무엇이다? 인간이 안다는 것은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다 안다는 것이다. 이해돼?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안다는 것 자체는. 비물질적 세계를 알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1번. Knowledge is different. 지식이 다르다. 무엇과 다르다? 믿음, 신념과 다르다. 어떤 관점에서? 가능성의 관점에서. 뭐래? 2번. Understanding something.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은 포함한다. 느낌. 어떤 느낌? 연결된 느낌. 2번은 있잖아.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풀었을 땐 학생들이 어머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러기 딱 쉬워. 그치? 말도 안 돼. 이렇게 가면. 3번.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은 I'm merely bodily. 잠깐만 잠깐만. 이 merely가 무슨 뜻이야? 단지 단지 꿀단지. 기억해? 단지. 단지 아니야. 그러니 단지 아니다라는 말은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bodily니까 뭐야? 이거 물리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비물리적인 것도 포함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때? 선지가 어렵지. 4번. 어떠한 시도입니다. 어떤 시도죠? To categorize nature. 자연을 categorize 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일단 categorize는 좋은데 뒤에 things라고 했지 누가 nature이라고 했어. 그치? 응. 이것은 제한되어 있다. 무엇에 의해서? 아이 뭐, 말도 안 돼. 어? 자연의 인피니티 무한성. 아이 뭐래.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5번 category. 우리가 recognize 인지하는 category는 기초를 두고 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superficial. 여러분 superficial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표면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표면적인 특징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 뭐 비물질적인 것까지 얘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지랄 맞고 어렵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 나야 좀 이 윤리적 좀 배경 지식이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있으니까 그나마 쉽게 이해를 했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번 때 이거 빈칸 문제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 참 이쪽 참 좋아 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34번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 전에 내가 평상시에 이거 풀면서 내가 뭔가 설명했던 거랑 매치된 거 혹시 문제 풀면서 조금 생각해낸 거 있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가 후란 뜻이니까 모더니즘 그러니까 후 모더니즘이야 우리말로 구조하게 하면 그리고 모더니즘은 근대 사상이거든 후 근대 사상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는 예술 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그냥 편하게 써 대학 가면 그냥 들을 거야 그게 니네가 무슨 음악에 대해서 음악사에 대해서 공부하든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하든 뭔가 문학사에 대해서 공부하든 철학사에 대해서 공부하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기억 못한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 못 혹시 기억하세요? 남는 거 있어요? 머릿속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딱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났으니 설사 내가 얘기한 거를 이게 기억 안 났으니 선생님이 뭔가 모더니즘, 모더니스트,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한다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주의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일원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고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다 다른 거일 뿐 얘도 음악이라면 얘도 음악, 쟤도 음악, 쟤도 음악이고 미술이라면 쟤도 아름다운 거고 쟤도 아름다운 거고 쟤도 아름다운 거고 오케이? 이게 철학으로 넘어가서 종교까지 가면 어떤 바람직한 종교 생활은 아니 불교를 가든 뭐 교회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뭐 이런 사조고 성별도 아니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는 거고 뭔가 남자가 여성 된 애도 있고 여성이 남성 된 애도 있는 거고 정체성만 몸은 남자인데 정체성만 여자인 애도 있는 거고 트랜스젠더한 애들도 있는 거고 다 맞는 거야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다 맞다고 얘기하는 다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다원주의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더니즘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포스트를 붙인다는 건 모더니즘이 있었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겠죠. 그럼 모더니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맞아. 이 세계가 있기 전에 모더니즘이 있고 모더니즘 사조가 등장하기 전 사조는 어떠냐? 낭만주의면 낭만주의, 인상주의면 인상주의.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뭐 정치제도면 제국주의, 뭐 종교면은 각 종교별로, 어? 사조가 분명해. 그럼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 그럼 문학이면 장르가 다 나눠져 있어, 확실하게. 그런데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경계가 다 없어졌어. 다 맞아. 그럼 모더니즘은 뭐한 역할이겠어? 장르가 정해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해지고 사조가 정해졌던 이전 시대의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모더니즘이에요. 즉 장르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조금씩 그 여러분들 융합이라고 그러죠. 퓨전이라고 그러죠. 퓨전의 시작이 모더니즘이에요. 자,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어떤 철학적 사조를 갖다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모더니즘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 이해 가세요? 와, 이런 걸 영어 시간에 설명해야 한다니. 그리고서는 이제 34번을 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모더니스트 이런 것들을 알고 보는 사람이랑 그걸 모르고 보는 사람이랑은 어떤 지식을,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땅과 하늘이겠죠. 34번 갑니다. 모더니스트 아트래요. 현대 모더니즘 예술은 Open asserted the concept of genre라고 했습니다. 장르의 개념을 assert, 공격합니다. 이 느낌이 딱 오죠? 어휴, 내가 설명 잘했죠? 맞아요. 근데 맨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내신 대비할 때 내가 야 이거 핵심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은 모더니스트 아트는 공격한다. 장르의 개념을 공격한다. 이거야. 그 다음, A genre is a kind of contract between the artist and the consumer. 일단 장르의 개념을, 장르라고 하는 개념을 잡습니다. 장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종의 컨트랙트야. 컨트랙트는 뭐야? 계약이야. 어디 사이의 계약이야? 예술가와 그걸 소비하는, 감상하는 사람, 소비자, 예술 소비자겠죠? 이 사이의 계약이야. 즉, 합의야. 어떤 합의냐면 특정 수단이, 방법이 will be employed, 사용될 거야. In the pursuit of a specific artistic pleasure. 구체적인 미적 기쁨에 대해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예술 작품 보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의 미적 아름다움, 아니 미적 기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방법이 고용될 거야. 그래야 장르잖아. 수묵화, 내가 창호지에다가 먹을 쓸 거야. 뭔 말인지 알지? 판화, 내가 고무판이나 나무판 열심히 파서 찍어서 보여줄게. 아름다운 걸. 그치? 장르라는 이런 거야. But, 하지만, 모더니스트니까, 모더니즘이니까, 하지만, in the 19th century, 20th century, 20세기에, this contract, 이와 같은 계약, 어떤 계약? 예술을 만드는 예술가들과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계약이 may have disconcertingly open terms라고 했어. may have 가질지도 몰라. 그렇죠? 뭐를 disconcertingly 당황스럽게래요. 당황스럽게 open terms 탁
트윈 용어를 가질지도 몰라. 열린 개념, 열린 용어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당황스럽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맨 위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린 알지 이제. 근데 글 읽을 땐 몰랐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게 얼마나 어려웠어. 문제를 찾기 힘들었을 거야. 예를 들면, 자, 뭐 예를 들어, 아, 이걸 설명해야 돼? 자,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그냥 갈게요. 그래도. score, 악보입니다. 어떤 악보죠? 네, 이 사람의 악보예요. 이게 identifies, 확인한데, 무엇을, 그것의 장르를, 무엇으로서, 이, 뭐야, plus q로서, 이 he 가극이래요. he 가극으로서 이 작품을, 이 악보를 우리가 신원을 확인한대요. 됐습니까? 즉 계약이죠. 어떤 계약입니까? 계약이라는 건 예술가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르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계약이냐면 may indicate, 가리킬지도 모르는 무엇을? 기쁨의 종류를. 어떤 기쁨의 종류야? 오디언스가 기대할지도 모르는. 하지만 that, 또 이 대시 나왔어. 그리고 대세다가 초록색을 한번 내가 칠해볼게. 이 대과 이 대시 병렬 연결이죠. 됐어요? 어떤 계약이냐면 specifies, 구체화시키는 무엇을? 거의 구체화시키지 않는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dramatic or musical form, 드라마틱한 음악적 형태에 대해서 거의 구체화시키지 않는. 또 뭐를? the manner of staging, 무대에 오르는 방식에 대해서. 아니면 종류, 퍼포머의 종류에 대해서 거의 구체화하지 않는. 구체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뭐 했다는 거죠? 뭔가 이런 장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계약은 거의 힘이 없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장르의 벽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장르였다는 것이죠. 이 음악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But, 하지만, 기분 또 나왔네요. 기분은 뭐뭐를 고려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를 고려해보면, 자, 특이한, 이, bizarre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아래 안 나왔네. 자, 특이한 resources, 어떤 그, 뭐야, 특이한 리소스를 고려해보면, 사용된, 어디에서, 리나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리나드는 아크로배트와 댄서스들이래. 그러니까 뭐야, 몸을 아주 그냥 아주 체조선수처럼 막 뭐 하는 아크로배트, 그리고 댄서들. 그런데 on stage consumed as animals, accustomed as animals, 동물들의 어떤 코스튬을 입고 막 무대에서 막 아크로배트하고 막 춤추는 이런 이런 데서 사용된 이러한 특이한 그러한 자원들, 재료들을 고려해보면 무얼 가지고? with stringers, singers, 노래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take random turns, 마구잡이의 순서.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아. 막 아무나 막 노래하는 거죠. acting, 뭐 하면서? 연기하면서. 뭐처럼? 그 등장인물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자, 이 스트라빈스키, 이것은 이거 사람이냐 뭐냐. 스트라빈스키는 위에 사람 이름이네. 그쵸? had no simple way, 간단한 방법을 갖지 않았대. 무엇에 대해서? 이 장르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간단한 방법도 갖지 않았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장르의 벽을 깨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모더니스트예요. 그리고 이 제인 한 다음에 컵 치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지만 이 사람에 따르면 the only comman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command라고 하는 건 일단 명령 또는 요구 이런 뜻이죠. 유일한 명령, 유일한 요구는. 그런데 어떤 명령이야? 자, 동사를 찾아 우리 떠나는 거야. 동사 어디 있는 것 같아? 한번 볼까? 있어 없어? only, the only command 한 다음에 없어. 그렇지 않니? 왜냐면 이 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세르게이가 줬다
him, 그에게 준 커맨드는 아, was가 동사구나.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stound me라고 했어요. 나를 뭐 해라? 나를 놀라게 해라. 이런 거였어. and 그리고 astound me,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일종의 무엇이다? 나를 놀라게 하는 건 일종의 요구이다. 어떤 요구? 삐리리한 요구이다라고 했어. 그리고 콜론. 내가 콜론 주변이 중요한 거 나온다 그랬지? 여러분, 여기서 나를 놀라게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장르의 벽을 깨뜨려라. 이말 아니야. 위에서 다 지금 장벽의 벽을 깨뜨리는 것, 장르의 벽을 깨뜨리는 모더니스트의 이야기를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장르를 깨라야. 장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라. 이러는 요구의 종류였다는 것이죠. 아래 보세요. 정답 보세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뭐예요? Listen. 이거 완화시키라는 거잖아. 그렇지? 느슨하게 만들어라. 완화시켜라. 뭐를? 장르 계약을. 그러니까 알면 이건 솔직히 나는 읽고 문제 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앞에 있는 것들 다 살짝살짝 읽고 그러고 그냥 왜 선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지문들이 선지식이 없는 지문들은 너무 이게 없는 사람들이 이 지문들을 읽기에는 너무 힘들었죠. 자, 머릿속에 다 모던니스트에 대해서 모더니즘에 대해서 정리됐죠, 여러분? 네, 이렇게 34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비 넘겼어요.